센 거 아니면 좀 리듬 있는 거 아! 좀 개성 있는 느낌이 더 편할 것 같긴 해요. 승부욕도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파워 보컬로 무대를 다 뒤집어 놓는 뭔가 팍 튀어나오는 뭔가 찢고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목소리가 좀 이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좀 청아하고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전주 MBC 생방송에서 MC를 맡고 계시다고요? 아나운서세요? 목소리 좋으세요. 네.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발음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가사가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름다우시네요. 되게 좋으신데 좀 저는 약간 어딘가 잠깐 나사가 좀 풀려요. 스스로 오빠 닮았다. 성우진 오빠. 소중한 사람. 뭐 이분 약간 좀 정해진 것 같은데. 눈도 없는 내 사랑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카시트 뒤에 있고 약간 눈치 보면서 노래하고 집에서 못하고 차에서 하는 게 그 유부남의 어떤 비애가 느껴지는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분 같으신 느낌인데 살짝 나서 좀 푸는 느낌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, 일단. 오! 굉장히 끌리는데요? 굉장히 끌려요. 뭔가 확 끌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자유로워, 자유로워. 너무 좋은데요? 스무 살이네? 지금 스무 살 플레이처럼 들리지가 않던데요? 기타 잘 치는 남자를 좋아하시죠? 아, 그렇진 않아요. 그런 건 아닌데 잘생겨서 좋았는데 소리를 뽑아내시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소리예요. 이분 괜찮은 것 같아요.